또와 도박을. 이두 개를 뭐 분류를 한 거야? 진우? 로또와 도박을 정리를 약간 문단 나눠서 해. 네. 내용별로 좀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로또가 뭐 어떻고 도박이 뭐예요? 한번 설명해 봅시다. 네. 여기 정말. 잠시만요. 로또가 네. 여러 확률 게임 중에서 가장 먼저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로또가 확률적으로 얼마나 좀 합리적인 게임인지를 따져봤는데, 1등에 당첨될 확률이랑 여러 상금 같은 걸 계산해서 네. 결국 내보면은 좀 상당히 좀 약간 비합리적인, 확실히 실용성이나 그런 면보다는 확률에 많이 기대는 부분이 있는 그런 게임이라는 그런 결과가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엠브로스 비어스라는 사람이 로또는 수학 못하는 사람들에게 떼는 세금이다, 이런 약간 로또에 대해서 표현한 문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어 봤고, 도박은 뭐 여러 도박마다 확률이 다르겠지만, 도박 여러 포커나 아니면 여기 나온 블랙잭, 이런 여러 게임들이 그 게임 자체로만 봐도 재밌는데, 너무 도박이나 막 돈이나 그런 거에 대해 매몰돼가지고 제대로 좀 건전하게 못 즐기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해서, 우리나라 그 강원랜드 같은 데도 막 되게 자살하는 막 사람이 많다던가 막 그런 일 이야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좀 어두운 면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것 같다라는 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놨습니다. 예, 도박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인, 그러고 긍정적인 거는 어쨌든 돈 문제, 세금 내는 문제에서 좀 그렇다. 예. 도박? 도박이랑 게임이랑 뭐가 다르지? 사행성을, 그러니까 게임 그 자체만으로 돈이 오고 가면 그게 도박 아닐까요? 그럼 윷놀이 뭐 이런 것도 도박이야? 윷놀이에서 돈 걸고 이런 것도? 작은 도박? 작은 도박? 도박의 정의가 어떻게 되지? 금품을 걸고 승부를 다투는 일이요. 금품을 걸고 승부를 다투는. 그러면, 그럼 돈 들어가면 싹다 도박이네? 예, 돈이나 뭐 어떤 물품이 걸려있으면. 정의상으로. 정의상을 따라야지. 뭐, 정의가 중요한 거니까. 예. 그리고 위에 로또 확률적으로 오답에 가까운 행동, 이건 무슨 말이에요? 위에. 이 근거가 뭐예요? 확률적으로 오답에 가까운 행동이라고 한다. 이거의 근거가 뭐예요? 그러니까 로또가 1,000원이라 치면은 잃을 확률보다 1,000원을 얻을 확률이 더 높아야, 1,000원 이상을 얻을 확률이 높아야 확률적으로 이게 더 합리적인 게임을 생각하는데, 그 확률을 계산해 보면은 1등을 당첨되기 위해서 1등에 당첨될 확률이 약 800만 분의 1이잖아요. 거기다가 상금을 막 1등 상금이 25억이고 막 2등 상금이 얼마고 그런 거 하나하나 계산해서 보면은 조금 좀 낮은 결과가 나오니까 조금 낮다고요? 얼마나 낮는데? 많이 낮다. 많이 낮아요?
아니, 이게 800만 분의 1이라고 하더라도 이거를 예를 들면 800만 개를 사요. 네. 그래서 그러면 1이 되겠지. 그죠? 그러면 그랬을 때그 당첨 금액 있잖아, 로또. 로또 네. 보통 얼마 정도 되지? 요즘에? 1,000원이고요. 아니, 당첨됐을 때 1등. 1등이 20억? 20억? 20억. 이게 이렇게 했을 때 20억보다 뭐야? 예, 자금 되잖아. 네. 800만 분의 1인데 그러면 800만 개를 사고 800만 개인데 개당 만 원인가? 1,000원인가? 안 로또는 적어서. 비싼 거 아니야? 만원 이런 거 아니야? 내가 듣기로는 좀 비쌌던 것 같은데 몇천 원 아니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돼요? 나도 로또를 사본 적이 없어서. 알려줘봐요. 로또 어떻게 돼요? 사본 사람 있을 거 아니야? 아니면 주변에 사는 사람 있을 거 아니야? 아는 사람 좀 얘기해줘봐. 로또. 한 번도 안 거기 사봤다고? 예. 하나에 1,000원 아니에요? 로또 한 장에 천 원이에요? 아, 난잘 몰라. 한장 말고 한 번호 고르는 그거. 그, 어떻게 구성이 돼요? 나는 그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로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저기 가서 하는 거 아니에요? 자동 입고 뭐 자기가 번호 적는 게 있잖아요. 근데 어차피 뭐 금액은 같을 거 같은데. 그러면 한장 이렇게 하는데 얼마예요? 그게 천 원이에요? 하나. 한 줄에 1,000원. 한 줄에 천 원? 그럼 보통 약간 몇 줄로 번호 되는 거예요? 6개인가? 6개가 1,000원인 건가? 6개인가 7개인가 모르겠는데. 번호 여섯 개 말고. 근데 그게 한 장으로 되어 있어요? 한 줄이 아니잖아요. 여러 줄로 돼 있는 거 아니야? 네, 그래서 뭐 5,000원 하면 5줄 주는 거니까요. 아니, 아닐까요? 이러면 안 되고 정보가 정확해야지 지금. 제가 5개뿐이 안 사봐. 5,000원치뿐이 안 사봐서. 아, 5,000원. 어쨌든 다섯 줄한 줄에 1,000원이다. 그래가지고 아, 그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한 줄에 1,000원씩. 그죠? 한 줄도 살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돼? 얘기를 해봐. 한 근데 줄로는 안 사봤어. 어쨌든 한 줄에 1,000원이니까 한 줄에 그 번호니까 그러면 이게 1,000원으로 보는 게 맞네. 그러면 한 줄에 1,000원. 그럼 이거 계산하면 어떻게 되지? 요거 800만 분의 1이니까 요거는 하고 800만 줄을 산다. 그리고 하나에 1,000원. 그럼 얼마예요? 80억이요. 예, 80억. 80억이네. 그죠? 이게 더 많이 드네. 예, 그죠? 대략적으로 계산했을 때, 예. 물론 이제 800만 개를 샀을 때 그중에 예, 더 걸릴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산술적으로 대충 이렇게 봤을 때, 약수로 봤을 때, 800만 분의 1이면 800만 개인데, 한 줄당 1,000원이니까 그거 하면 80억이고, 로또 당첨되면, 물론 이제 이것도 그거에 따라 좀 다르긴 하죠. 뭐 어떨 때는 100억 넘을 때도 있잖아요. 이렇게 밀려가지고, 뭐 그럴 때도 있으니까. 어쨌든, 예, 하면 80억, 예. 확률적으로는 그죠. 얘보다 얘가 더 많이 드네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처럼 얼마든지 쉽게 쉽게 산술적으로 계산해 볼수 있어요. 별로 어렵지 않아. 머리 조금만 굴리면.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수학이라는 건 요렇게 써먹는 거야. 예, 실제 요렇게. 예, 수학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어림 계산을 잘할 수 있어야 돼요. 요게 이제 수학적 능력이 뛰어난 거야. 예, 어림 계산. 예. 여러분들 살면서 이 어림 계산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모든 경우에. 그래서 고런 갈때 쓰면 예. 수학적 인양 이럴 때 이렇게 써줘야지. 이건 왜 나와? 뭐지 이건? 이 누가 적은 거예요? 이 내용이 왜 나오지?
누가 적은 걸 거냐? 이거 적은 사람? 아, 이건 나 일일이 찾아내는 건 귀찮고. 네. 적은 사람, 이거 이 내용을 왜 적어놨지? 이쪽 단원에 나온 내용이 아닌데, 이게. 이거 누가 적은 거예요? 궁금해서 그러는데. 뭐, 얘기하기 싫으면 말고. 이건 누가 적은 거죠, 이거? 이 앞에 페이지랑 연결인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누가 적은 거예요? 야, 내가 일일이 이렇게 또 찾아가지고 확인하고 해야 돼? 뭔 건지. 이게 쓴 사람 없어? 자기 거알거 아니야, 자기가. 지금 이거 말하는 건가요? 네, 요 카지노는 네, 시작하는 네. 저 누구? 이분이요. 아, 문선이. 네. 예, 이거 카지노 산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얘기 좀 해봐요. 그러니까 카지노 하는 사업 자체가 굉장히 돈을 많이 벌수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일단 그런데 이 카지노의 문제점이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지? 네, 그러니까 카지노는 기본적으로 도박을 통해서 돈을 버는데 이 도박은 기본적으로 게임 이용에서 말하는 제로섬 게임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박을 주된 그러니까 도박으로 돈을 버는 카지노는 그 자체로는 가치를 창출할 수 없다는 거죠. 때문에 카지노가 그 수익과는 별개로 문제가 될수 있다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카지노 대신 카지노 자체 순기능도 있는데 뭐 카지노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서 그곳 경제가 활성화된다든가 하는 거 있는데 그런데 그래서 정부에서 이 카지노를 이용해서 지역 경제를 발전시킨다든가 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강원랜드처럼. 그런데 대신 이 카지노 자체로는 뭐이 사회에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게 불가능하니까 결국 궁극적인 목표는 이 카지노 없이 이 지역사회 경제가 유지되고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러한 사회도 지역을 발전시키도록 하는 것을 언제나 궁극적인 목표로 둬야 한다는 게 네, 이 글의 요지예요. 이게 자기 생각이에요? 네. 예, 그러면, 그러니까 카지노가 많은 수익을 낸다 그랬는데, 어떻게 해서 많은 수익을 내요? 카지노가? 그러니까 일반적인 제조를 하는데 비용이 들고 그리고 그 제조를 한 것을 또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결국에 그 과정에서 많은 비용이 소모되잖아요. 그런데 카지노는 말 그대로 돈과 돈 자체가 돈을 수단으로 삼아서 돈을 버는 거니까 돈그 자체가 오고 가니까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수익을 낼수 있는 거죠. 다른 추가적인 비용 없이도 돈그 자체가 아예 오고 가는 거니까. 네. 카지노 설치하고 그 시설 만드는 데만 해도 돈이 얼마나 든대? 하지만 시설 만든 뒤에 뭐 지속적인 유지 비용이 조금 있겠지만 뭐 다른 제조업처럼 새로운 제품을 제조한다거나 그러한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굉장한 수익을 낼수 있다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문화재들이나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테마파크나 뭐 이런 것들도 다 그런 거잖아. 그러니까 관광업이라는 거는 원래 그런 거잖아요. 관광업은 원래 굴뚝 없는 공장이잖아요. 그 관광 산업의 특징이 그런 거지. 자연 경관이나 이런 걸 가지고 예, 조금만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거기 뭐 설악산을 뭘돈 드나? 아니죠. 그냥 그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하면서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관광 산업에 그 모든 나라에서 많이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뭐 물론 이게 이제 제조 산업하고 비교를 하면 제조 산업은 제조부터 유통까지 해가지고 쭉 하는데 이제 비용이 많이 들지. 예. 그러니까 그거랑 비교하면 뭐 당연히 그런 거고.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어쨌든 그러니까 그 관광 산업, 그러니까 문화 산업 이쪽이기 때문에 예. 이런 쪽이기 때문에 그 내에서 이제 비교를 좀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예. 제조 산업에 비교하는 거는 좀 너무 예. 극단적으로 비교하는 것 같고. 그래서 그 어쨌든 간에 카지노는 수익은 그죠. 뭐좀 내는 편이지. 수익도 좋은 편인데 근데 실제 카지노 사업하면 생각보다 돈은 많이 들어요. 왜냐면 거기 이제 호텔 운영하고 관리해야 되지. 그러면 그 용역들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직원들을 해가지고 예,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카지노는 그러니까 호텔이랑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호텔 산업. 그래서 보통 호텔에 많이 이렇게 오는 거고. 왜냐면 기본적으로 카지노를 하려면 숙박 시설이 돼야 되고 예, 음식이나 뭐 이런 것도 이제 받쳐줘야 되고. 예, 그런 느낌 때문에 기본적으로 숙박 이런 게 돼야 되기 때문에 같이 연계해서 많이 하는 거고. 예, 기본적으로. 뭐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게 이제 굴뚝 없는 권장인 건 맞고. 예, 전반적으로. 그래서 이 제조업이나 이런 것들과 비교하면 확실히 이제 굴뚝 없는 공장이 맞고. 왜냐면 관광 산업이고 문화 산업이니까. 예, 그런 측면이고. 여기서 또 제로섬 게임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왜 제로섬 게임이에요? 결국 도박은 참가자들 중에서 패배한 사람들의 손실이 곧손 결국 승리한 사람들의 이익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참가자들의 이익을 전부 다 합하면 0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제가 제로섬 게임이라고 언급을 하였어요. 근데 그러니까 제로섬 게임 얘기를 왜한 거지? 여기서? 결국에 제로섬 모든 도박은 제로섬 게임인데 근데 이 카지노는 도박을 이용해서 돈을 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로는 어떠한 가치도 창출할 수 없다고 제가 언급하고 싶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게 뭔 말이지? 원래 그러면 게임 다른 게임은 뭐 어떤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나? 다른 게임이? 아까만 제조업의 예시 드려보는데 네. 아니 그건 좀 이상하잖아요. 비교 대상 자체가 비교군과 대조군이 엉터리인데 그건 그러니까 맞지가 않아요. 왜냐면 그 게임 내에서 얘기를 해야지. 그러니까 이게 비교하는 대상이 안 맞아 그거는. 예. 이게 그러니까 제로섬 게임이기 때문에 이렇다 이렇게 얘기하면 제로섬 게임이 아니면 이렇지 않다 이런 식으로 가야 되거든 논리 체계가. 그죠? 주장의 체계가. 그러니까 제로섬 게임이기 때문에 이렇다 이러면 제로섬 게임이 아닐 경우에는 이렇기 때문에 예, 제로섬 게임일 때와 아닐 때랑 이렇게 비교를 들어가야죠. 예, 그죠? 그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해야죠. 논리 체계가 이제 설명이 이렇게 주장을 가려면. 예. 근데 이건 뭐 제로섬 게임 하다가 갑자기 뭐 다른 얘기 막 이렇게 하고 그거랑 비교한다 이러면 예, 이건 조금 좀 예. 예, 그죠. 이거는 비교군 대조군 자체가 비교하는 대 이거를 갖게 해야지 그 비교가 되는 거지. 그렇지 않고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거는 이제 논리 체계가 지금 안 맞는 거예요. 논리 체계가.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붕붕 뜨는 거예요. 논리가 이렇게 되면. 그래서 제로섬 게임이기 때문에 이러면 제로섬 게임이 아닐 때는 이거와 다르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가야 되는 거고. 그래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게 뭐 제로섬 게임 떠나서 이거는 이제 도박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게 쉽게 얘기해서 게임이라는 거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것도 좀 동의하기엔 좀 애매함이 있다. 새로운 가치를 창출. 왜냐면 도박을 하고 그러니까 게임을 하고 그로부터 뭔가를 얻을 수 있으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거니까 뭐
기분 전환이 된다든가 뭐 이런 그죠? 스트레스 해소가 된다든가 이런 것들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게 아닌가? 그죠. 요 얘기를 할 때, 이, 그, 얘기를 할때 지금 뭐냐면, 전반적으로 보면, 예, 그, 문선이는 이제 주장만 있어요. 예. 주장만 이렇게 있고, 근거가, 예, 근거와 주장이 이게 안 맞아, 좀. 주장에 대한 근거가 이렇게 그와 안 맞는 논리로 이렇게 좀 가요. 그래서,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다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런 생각들 그리고 이런 접근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요거를 다듬는 거는 좀 이렇게 좀 많이 다듬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다듬으면 그래야 이제 좀이 논리적으로 얘기가 좀될것 같아요. 예. 그래서 내가 지금 요 얘기한 것들 좀 이렇게 생각해 보고 한번 좀 바로잡아 보시고 예. 그러면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요게 이제 그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하기에는 조금 방방 떠요, 논리가. 예, 주장이. 이 접근하는 아이디어나 이거는 좀, 예, 괜찮은 것 같아서, 예, 그래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했던 거고. 아, 이거 뭐 히스토리를 적은 거야? 그냥 요약 정리한 거 아닌가? 재영아, 재영, 재영, 네, 교수님. 예, 이거 책에 있는 거. 좀 정리한 거야? 아니면 따로 얘기를 이렇게 적은 거야? 책에 있는 거 정리한 겁니다. 그죠? 예, 내가 볼때 그래서, 예. 오케이. 왜몇 명은 이렇게 다음 주걸 했지? 내가 뭘 잘못했나? 네. 다음 주가 암호예요. 이번 주에 암호한 애들이 몇명 보이네? 네. 지금까지 두 명. 내가 자료실에 올린 것도 순서대로 올려놓아서 그렇게 딱 헷갈릴 건 없을 텐데 순서대로 하나씩 하나씩 가는 거라서 빠지지 않고 컴길이 예 도박이나 뭐 이렇게 수학 도박 뭐 이래가지고 좀 구체적으로 좀 적은 것 같네 얘기 좀 네. 해봅시다 예. 난 별로, 도박이랑 수학이 이제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 수학의 확률론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살짝 써놓은 건데요. 도박이라는 것 자체는 고대부터 주사위가 있던 걸 봐서는 우연성에 의존한 그런 게임들은 존재했다는 걸알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우연성들은 규칙성이 없기 때문에 수학이랑 절대 관련이 없을 것이다 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었는데, 16세기에 이제 카르다노가 처음 도박이랑 확률을 관련지어서 이제 책을 썼는데, 그책 이름이 주사위 논리에 대하여라는 책이고, 그 책을 시작으로 처음으로 수학이랑 도박의 연관성을 제시하였어요. 그 이후 17세기에 드레메와 파스칼, 드레메가 이제 파스칼에게 상금 분배 문제를 물어봤는데, 파스칼과 이제 페르마가 둘이서 편지로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확률론이 점점 발전했다. 이런 내용이에요.
예, 그 다음에 예, 밑에 내용. 밑에 내용은 카지노 산업은 이제 보통 작은 확률 차이로 카지노가 이제 돈을 벌게 되는데, 이 수입은 중독성이 강하 도박은 중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 액수와 잦은 큰 액수와 잦은 시행 액수로 그 수익은 점점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산업들은 39.3%의 외화 가등률을 39.3%에서 79.5% 정도의 외화 가등률을 보여주는 반면에 카지노 산업은 93.7%에 달하는 외화 가등률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마 그 이유는 도박의 강한 중독성 때문에 한번 왔던 관광객들이 더 오래 머물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그 카지노를 만들게 되면 그 지역의 새로운 관광 산업이 되기 때문에 그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도 있고 완전 이미지를 변신시킬 수도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거에 비해서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데 그게 도박 중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재산 탕진, 가정 파탄, 뭐 이런 사회 부작용들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도박의 점점 중독되면은 사치를 쓰거나 절도, 공금을 횡령하고 강도 이런 심각한 수준의 범죄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작용을 최소화하려고 이제 이용객 보호를 위해서 책임 도박이라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또더 나아가서 카지노를 운영하는 사람이 그런 사회적 책임을 느껴서 사회적 부작용에 대해서 이제 그런 거를 예방할 수 있는 예방 프로그램과 치유 프로그램을 추가적으로 확대하고 운영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쵸. 예, 이렇게 되면. 근데, 그러면 이렇게 되면, 카지노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그래서 단점이 많은데, 그래서 그거를 다시, 그러니까, 바로잡기 위해서 이렇게 할 거면 차라리 안한게 낫지 않나? 안 이렇게 하기. 해가지고, 예, 왜냐면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득에 비해서 실이 더 많은 거 아닌가? 절도, 공공행위, 강도, 살인, 뭐, 자살, 뭐, 이런 거, 그죠? 근데 이제 보면 도박을 하는 모두가 중독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아닌데, 그 중에 일부가 한데, 그 일부가 뭐 그냥 돈을 잃는다, 이런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심각한 문제들이잖아요, 이것들은. 예. 네. 근데 그렇죠. 그게 비일비재하게 벌어지잖아요, 실제. 저기, 강원랜드 가면, 그 근방에서는. 예. 네. 그런데 아마 이걸 막으면은 아마 불법적으로 운영하는 도박장들도 더 확대될 거고, 네, 그래서 저는 없애는 거는 현실적으로 좀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힘들다. 예. 그럼 현실적으로 좀 떠나서 이게 예, 플러스 마이너스를 했을 때 이게 플러스 되는 게 맞긴 맞아요. 예. 장단점을 이렇게 했을 때 예. 플러스가 더큰게 맞아. 예, 득보다 실이 더 많은 거 아닌가?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우리가 사람이 뭐 살인, 뭐 자살, 뭐 이런 것들, 우리 주변의 일이 아니니까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범죄들은 그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고 주변에 끼치는 파장이 좀 커요, 실제적으로. 예를 들어, 한 사람이 이제 만약에 자살을 했다. 그러면 그 가족이랑 그 주변 사람들은, 예, 그것 때문에 많이 고통스럽거든요. 실제 그 가족들은 정말 고통스럽지. 평생을. 남은 여생 동안은. 그죠? 주변의 친구들은. 그러고 그게 이제 자살일 때는 그나마 좀 덜하지만 누구한테 이렇게 살인을 당했다. 예. 금품을 갈취하기 위해서 이렇게 죽였다. 그러면 그 주변 사람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지. 예. 그리고 그거와 관련된 사회적 비용도 굉장히 크고, 예. 왜냐면 살인이나 뭐 자살 이렇게 나면 경찰이 떼야 되고, 뭐 119니 뭐니, 그런 재반 비용들이 다 들어가거든? 그 전부 다 세금으로 한다고, 국가 세금으로. 예.
근데 그 비용들이 많이 들어요. 실제 경찰 한번 들어가고 이렇게 하고 뭐 거기 하면 예. 예, 우성이는 뭐 잠시 나왔다 떼고 순서대로 보면 아무거 있었다고? 아닌데? 예. 그 자료 올린 거에도 보면 1, 2, 3, 4 이렇게 그다 이렇게 몇장몇장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게 순서대로 보면 아니고 어떤 순서대로를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예, 그건 아니에요. 자기가 이제 그뭐 올라 업로드 된 순서대로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예, 그 정도는 구별할 수 있으니까. 예. 자, 그러고 이게 실제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해가지고 카지노에서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카지노 측에서 원래 이제 그 사건이 나면 그런 거에 대한 재판 비용을 또 대야지 그러면 만약에 그러면.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카지노가 득은 보고 실은 자기들이 책임 안 지는 구조인 거지. 예. 이게 이제 전반적으로 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원자력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원자력도 뭐, 예, 정말 이 환경 친화적이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막상 그거 폐기할 때 보면 그거 자체가 폐기도 힘들고 그거를 했을 때 보관이나 그런 거, 예, 그 재반 비용은 설치비 비용보다 더 많이 들거든. 예. 그런 거는 안 따지는 거지,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다 따져야 되거든. 실제 우리가 저기 플라스틱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값싼 값에 쓰지만 그거 뒤에 사후 처리 비용은 훨씬 더 많이 들거든. 예. 그러니까 싼게싼게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항상 시야가 이 좁게 보면 그게 엄청난 크기고 엄청난 득이고 어쨌든 뭐 그렇게 보이는데 일단 폭넓게 글로벌리하게 이렇게 딱 보면 득과 실은 거의 49대 51이 정도가 거의 그래요. 거의 50대 50이야. 대부분의 경우에. 그렇지 않으면 그거는 이상한 일인 거예요. 예, 그거는 편파적으로 본 거예요. 편협적으로 본 거지. 그러니까 모든 경우는 거의 반반이에요. 반반. 거기서 벗어나는 건 없다고 보면 거의 틀림이 없을 거예요. 그렇지 않고 어느 쪽만 너무 좋다거나 너무 나쁘다거나 이런 거는 모든 거를 다 고려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예, 세상에 그런 일은 없거든.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것도 지금 뭐냐면 물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함에 있어서 예, 좀잘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이런 것들은 좀 해야 돼요. 그러니까 특히나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돈을 빌려주는 게 문제지.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가 가지고 온 돈을 다 쓰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없는 돈을 거기서 빌려주잖아. 그러고 나중에 이제 뭐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그런 것들이 문제가 훨씬 더큰 문제거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막아야 되는데, 예, 그런 것들 불법적으로 이렇게 되니까. 이거 솔직히 그런 것들 때문에 이런 것들이 터지는 거고. 근데 그거 아니라도 가진 돈다 써버리면 가정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 예, 그죠? 참, 외화 가동률. 이 외화 가동률이 그 어떻게 계산이 되든가? 뭐 분의 뭐예요? 혹시 알아요? 아니요, 잘은 모릅니다. 아, 예. 외화 가동률. 찾아서 조금 이따 그 알려줘요. 예, 외화 가동률 검색해보고. 채팅창에. 예. 용어 나왔으니까, 예, 한번 확인하고 가야지. 예. 아, 그러고 이제 수학적으로, 수학 역사적으로는 이 요거 확률, 예, 그죠? 실제 처음에는 이제 확률이라는 것 자체를, 그러니까 수학의 어떤 수학적으로 이제 계산이 가능 이렇지 않은 걸로 이제 봤었던 거고, 그냥 우연성의 그런, 예. 근데 실제 그 우연이, 예, 이거는 좀 애매함이 있어요. 이게 여기에서 얘기하는 우연이 아닌 이거 하는 거는 그 확률 그죠? 여기서 얘기하는 우연한 일은 규칙 우연한 일의 규칙은 존재하지 않는다.
요거랑 예, 요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는 확률이라기보다는 통계로 이게 증명이 된다고 보는 게더 맞는 얘기예요. 예, 확률로 이게 된다고 보기보다는 예, 그죠? 확률이라는 건 우연한 일이라기보다는 이제 계산 가능한 그런 거고, 그리고 우연성에 일어나는 그런 것들은 근데 우연한데 규칙성이 안 일어난다 이런 것들을 이제 아 우연한데 거기에도 규칙이 있다 이거는 통계로 이제 증명을 하는 거고, 통계적 자료 이제 그 사후 결과들을 취합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 그래서 확률은 계산이 가능한 거고, 예, 그게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초기 뭐 이렇게 해서 그런 건데 실제 확률과 통계는 좀 구별할 필요성은 좀 있어요. 그 용어나 개념 자체가. 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확률은 어떤 사건, 그러니까 사건이 있으면, 그러니까 동전 던지기든 주사위 던지기 같은 걸로 보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하는 게 확률이고 계산하는 게 확률이고, 통계는 그거 일어난 것들을 취합해서 그걸로부터 어떤 예, 얘기들을 결론을 내는 것들이 통계고, 예. 이게 완전 달라요. 확률이랑 통계는 예. 그것들을 혼용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예. 확실히 차이가 있는 거예요. 둘이 같이 했어? 비슷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나요? 운의 복리 효과? 지민의 운의 복리 효과? 네, 좀 설명해 줄래요? 운이라는 게 예. 처음부터 엄청 커다란 운이 온다기보다는 저는 자그마한 행운이 하나 찾아오면은 내가 그거를 불릴 줄 아는 사람일 때 네. 큰 운이 찾아올 수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예. 이게 복리 효과가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자처럼, 예. 그거를 잘 이렇게 불릴 수 있는 사람, 예. 그죠? 회전율. 예. 그래서 운을 이용해서 또 좋은 운을 만들고, 운을 이렇게 운의 선순환을.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 이런 게. 조금만 좀 구체적인 예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운의 복리 효과. 그냥 커다란 운이 찾아오지 않아도 일상생활에서 네. 자그마한 거에 내가 그거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면은 네. 내 생각도 긍정적이게 되고 그러면 더 감사한 순간들이 많이 찾아오면서 그게 커다란 운이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예, 그 얘기는 알겠는데 좀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길 가다가 예, 돈을 주었다. 네, 예, 5만 원짜리 내가 한 장을 주었다. 예. 돈을 그것도 뭐 어떻게 보면 운이잖아요. 작은 운. 예. 근데 그거를 어떻게 이제 운의 복리 효과로 이렇게 하는지 예, 예시를 한번 예. 길 돈을 가다 주었다. 예. 돈을 주었는데 그거를 그냥 내가 가져가 버리는 사람도 있고 예. 이거를 돌려주려고 찾고 이렇게 노력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물론 가져가 버려 가지고 그냥 내가 그돈 가지고 끝낼 수도 있겠지만 그거 가지고 또 다른 안 좋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돈 외에는 얻는 게전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그 돈을 주인이 찾아주거나 경찰서에 맡긴다 그러면은 내 자신한테도 좀더 떳떳할 수 있고 그 주인이 나에게 또 감사의 표시를 또 따로 할 수도 있는 거고 나에게도 떳떳하면서 더큰 운까지 가져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돈을 주었는데 그 돈을 근데 찾기는 좀 현실적으로 힘들지.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이제 만약에 이렇게 찾아주게 됐다. 그러니까 찾아줬다. 그러면서 그 사람과의 인연이 이제 돼서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뭐 이렇게 유지하면서 그러니까 좋은 운을 발전 그런 것들이 이제 좋은 운으로 발전시키는 거고 또는 이제 그 돈을 가지고 뭐 어차피 찾아주기 힘드니까 왜냐면 돈에 이름이 적힌 것도 아니고 그죠? 길거리에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찾아? 그죠? 그러면 뭐못 찾아주니까 그래서 그 돈으로 내가 나의 운을 이제 하는 거지. 그 돈으로 내가 필요한 걸 사고 그것들로 가지고 내가 이제 뭐 공부를 한다든지 뭐 하는데 이제 도움이 돼서 예를 들면 이제 그거 가지고 커피 한 잔을 사 먹으면서 내가 작업 능률을 높여서 더 좋은 결과를 만들거든지 예 그죠 뭐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그걸 가지고 다른 친구들이랑 아 이번에 돈 줬었어 이러면서 친구들한테 한탕 내는 거죠 그래가지고 같이 이렇게 하면서 이더 돈독해지면서 그죠 뭐 그런 식으로 운을 이렇게 이틀수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활용하느냐의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지윤이 말처럼 이제 이걸 누굴 만약에 그돈 같은 경우는 좀 그렇지만 지갑 같은 경우는 또 찾아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경찰서나 이렇게 가서 맡기면서 이렇게 하고 그러면 일단 그렇게 해가지고 뭐 보상을 안 받더라도 내가 내 기분이 좋아져서 그러면 그걸로부터 긍정적인 마인드와 이제 좋은 기분으로 이 업돼서 다른 것들에 좀더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니까 예.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그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런 마인드가 있으면 예이 굉장히 좀 좋을 것 같긴 하네요 예 운의 복리 효과 이런 생각들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사용하고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예 그죠 선순환을 시킬 수 있을 수도 있고 악순환을 시킬 수도 있는 거지 예 그런 측면에서는 예 그죠 운의 복리 효과 예. 아, 이 용어를 내가 다른 책하고 이런 데서 좀본 적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운의 복리 효과는 네. 그래서 물어봤어요. 자기가 만든 거예요? 지민아? 운의 복리 효과라는 용어를 네, 자기가 쓴 거예요? 아니면 어디서 본 거예요? 네. 그냥 제가 생각을 했어요. 아, 생각을 했어요? 아. 내가 다른 책에서 저 말을 본것 같아가지고, 예, 그래서 혹시나 이제 같은가 해서, 그러니까 그 생각을 자꾸 이렇게 표현하고, 그거를 이렇게 지금 용어나 이런 거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예. 그죠? 뭐, 이런, 다른 게 창조가 아니에요. 이런 게 창조지. 예, 아주 좋은 현상들. 네, 이렇게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뒤집어질 거. 지금 이번 주 주차 같은 경우는 내용 자체가 지금 우리가 원래는 실습을 해야 되는데 실습을 못 하기 때문에 이런 겉도는 얘기들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구체적으로 원래 이거를 실습을 해야 되는데 카드 가지고 그걸 못 하니까 예, 지금 겉도는 얘기들밖에 못 하는 게좀 너무 아쉬워요. 직접 이렇게 해보면 해봐야 이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얘기를 할수 있는데. 은지, 이 얘기 좀 해봅시다.
네. 예. 저는 카지노 산업 이 자료에 있는 걸 보고 네. 그 마인드맵처럼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냥 이어 적어봤는데요. 먼저 그 카지노 산업의 특성과 부작용을 제목으로 한그 자료를 읽어봤을 때 카지노 산업의 그 부작용은 개인한테 주로 발생을 하고 그 진짜 이익을 보는 사람들은 국가나 사업장 운영한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를 통해서 많은 돈을 쉽게 벌수 있다는 것은 많은 돈을 쉽게 잃을 수 있다는 뜻이라는 거 우리 모두 잘 알고 있고 근데 우리는 많은 돈을 쉽게 벌수 있다는 거에 더 주목을 하고 혹하게 되는데 이를 통해서 이전에 그 도박에 관련된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었는데 여기서 그 도박에 중독된 사람의 사례를 보여줬는데 굉장히 인상이 깊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거를 통해서 일반인의 경우는 돈이 필요하거나 뭐 재미삼아 한번 해보거나 등 다양한 이유에서 도박에 손을 대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거기서 나아가서 일반인들뿐만 아니라 유명인들이나 연예인들이 도박에 빠졌다는 기사를 접하는 경우가 여러 있었는데 그러면 왜 돈이 꽤나 있다고 생각되는 유명인들이나 연예인들은 돈이 필요해서 도박에 빠지는 걸까 하는 생각까지 해보았는데 생각을 해보면 그 유명인들과 연예인들은 우리랑은 좀 다른 화려한 생활에 더 많은 관심을 받는 만큼 그 뒤에서 더 공허함을 느낀다는 그런 관련 기사를 접한 적이 있는데 그러면 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이런 게임 같은 카지노 이런 것들이 겉은 굉장히 화려해 보이기 때문에 그 자신의 공허함을 잊기 위해서 겉이 화려해 보이는 이런 거에 더 관심이 가서 시도를 해보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 카지노와 같은 이런 도박 같은 데 빠지는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봤는데 이 게임을 즐기고 충분히 자신의 의지에 따라 그만둘 수 있다면 중독에 빠질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도박을 시작하는 사람들은 모두 자신이 자기 자신을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고 착각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우리는 많은 중독 사례들을 볼수 있듯이 우리 스스로를 통제하기에는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고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자각 을 해야지만 사전에 중독을 예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박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실제 문제를 일으키는 건 이거죠. 도박을 해서 문제가 되는 건 없어요. 예, 도박 자체가 나쁘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중요한 건 중독이 문제인 거지. 중독이 문제인 거지. 아니, 살면서 도박 뭐 가끔씩 1년에 한 번씩 한다든지 뭐, 그죠? 가끔씩 이렇게 하는 것들은 그게 뭐가 문제가 돼. 예, 그죠? 예. 그렇지만 이제 그게 중독이 되면, 일상생활까지 영향을 미치면, 그럼 좀 이제 심각해지는 거고, 그리고, 도박을 하는 사람들은 보통 돈 때문에 도박을 하거나 그러진 않고, 돈을 벌려고 도박하는 사람들보다는 이 짜릿함? 예, 짜릿함? 그러니까, 예, 그런 어떤 심리적인 부분이 훨씬 더큰것 같아요. 예, 내가 볼 때도. 예, 그래서 그, 실제 이 도박을 하면 그 쫄깃쫄깃함이 있거든요. 그, 할때 그, 예, 뭐, 이렇게 경마 이런 거 하면 막, 내가 이 찍은 말이, 거의 결승선에서 막 이렇게 하면 아슬아슬하게, 이렇게, 그죠. 예, 다 엇비슷하거든. 도박이라는 것들이 다 그런 어떤 짜릿한 그런 맛. 그죠. 그리고 근데 기본적으로 도박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돈을 많이 따잖아요. 그 따더라도 그 돈은 쉽게 나가요. 그러니까 그 여기 나오는 것처럼 많은 돈을 쉽게 벌수 있다는 것은 많은 돈을 쉽게 잃을 수 있다는 뜻. 그러니까 뭐냐면 원래 쉽게 얻은 거는 쉽게 나가요.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그 값어치를 잘못 느끼거든.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루 종일 막그 접시 닦기를 해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개고생하고 막 해가지고 돈을 그러니까 6만 원을 벌었어. 예 그거랑 내가 좀 편하게 이제 학생 이렇게 과외를 해가지고 좀 이렇게 편하게 벌었다. 좀 상대적으로 편한 거. 예 그래가지고 하루 그 6만 원을 벌었다. 예 그것도 이제 뭐 하루 종일 하는 거 아니죠? 그뭐한 2시간 뭐 이렇게 하고 6만 원을 벌었다. 예. 그랬을 때그 돈의 값어치가 똑같은 6만 원이지만 전혀 다르거든. 내가 땀 흘려서 한 돈은 그러니까 쉽게 잘 쓰기 힘들거든요. 근데 좀더 편하게 이렇게 돈번 돈들은 좀 쉽게 쓸 수가 있어요. 상대적으로. 자기들도 이제 돈을 이렇게 벌어보면 알겠지만 확실히 좀그 차이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나 같은 경우도 이제 돈 이렇게 좀 이렇게 돈을 어느 정도 벌기 시작하면서 그런 거좀안 잊으려고 주말에 그런 알바들도 좀 하고 그랬었어요. 예. 나 5년 전까지도 막 그런 알바들 좀 했었어요. 예. 일부러. 예. 그러니까 근데 그 확실히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어떻게 버느냐에 따라서 그 값어치가 달라지는 것 같아. 금액이보다는. 예.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런 거예요. 쉽게 번다는 건 쉽게 나가요. 예. 그리고 어렵게 번 돈은 어렵게 나가지. 내가 힘들게 벌었는데 그거 어떻게 써? 그죠? 근데 내가 쉽게 번 거는 쉽게 쓸수 있어요. 예.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도박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노력하지 않고 얻는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노력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걸 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지. 많은 것을 얻는다는 건. 그래서 이제 도박이라는 이런 것들이 이 사행성을 조장하고 이렇게 되는 거고. 예. 근데 이 도박하는 사람들 중에 갬블러들 있잖아요. 예. 갬블러들을 가지고 뭐라고 하지 않죠? 예, 그 사람들은 거기서 이제 그거가 되게 되는데 엄청 노력을 하거든. 그래서 어렵게 해서 이렇게 돈을 벌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걔네들은 직업으로서 인정을 받고 이렇게 하잖아요. 예. 똑같이 도박을 해도, 다르다고. 예. 그러니까 이게 이 도박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그죠? 그거에 어떤 식으로 접근하느냐 하는 접근 마인드의 문제가 더큰 거지. 그죠? 예, 그런 측면들이 상당히 좀 있어요. 네. 그 슈돌에 나왔던 거기 누구지? SS 슈였나? 거기도 도박 그것 때문에 그쪽 그렇게 됐죠. 거기도 참안 됐어. 예. 산후울증 왔다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좀 이렇게 했다가 그거 주변에서 그 사람이 찾아간 게 아니고 주변에서 꼬드기는 거거든. 유명해지고 돈좀 벌고 이러니까 주변에서 그돈 뺏겨 먹으려고 꼬덕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꼬시킴에 당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지. 예. 그러니까 유명인들을 그렇게 하는 건 대부분 다 그렇게 된 거예요. 주변에서 꼬덕이거든. 왜 돈이 있으니까 그돈 뺏겨 먹으려고. 예. 예, 뭐. 그러니까 이 심리적으로 마음을 이렇게 하는 것들이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인 거고. 예. 좀 안타깝더라고, 그런 것도 봤을 때는. 인형 뽑기. 신선한데? 예, 윤희야. 네. 예, 인형 뽑기 얘기 좀 놀란 해봅시다. 소리가 너무 커서. 뭐라고요? 노래 소리가 너무 커서. 아, 괜찮아요. 예. 예, 얘기해도 돼요. 아니, 저는 요즘에 네. 그 마이크나 그런 것들, 이어폰들이 생각보다 그걸 잡음을 다 잡아주기 때문에 괜찮아요. 지금도 작게 들려요. 목소리 크게 들려요. 저는 강원랜드에 대해 생각해 봤는데요. 일단 강원랜드가 우리나라에 있는 그 카지노가 17개가 있나? 어쨌든 그 정도가 네, 있는데 그렇다고. 나머지 16개를 다 합한 수익
거 거의 똑같더라고요. 강원랜드 하나가. 예. 그래서 이거는 근데 강원랜드를 출입하는 사람들의 99%가 내국인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네. 이거는 외화를 벌어들이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 마을 그 정선의 그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오히려 더 사회적 문제가 큰 것 같아서 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제 생각에는 정선에 더 많은 볼거리가 있어야 사람들이 카지노에만 가기 위해 그곳을 방문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다른 곳에 갔다가 카지노에 한번 방문해보는 그런 방식으로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그 카지노 안에 상담소가 하나 있다고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솔직히 그렇게 많은 중독자들을 치료하는 데는 무리가 있으니까 국가적 차원에서 정선에 치료소를 여러 군데 해야 문제가 좀 해결이 될 거라 생각이 들었어요. 이 뽑기 얘기는 뭐예요? 난 뽑기 얘기가 궁금한데. 뽑기는 그냥 네. 제가 옛날에 중학교 다닐 때 학교 네. 근처에 뽑기 가게가 한때 되게 많이 생겼는데 그게 집게가 되게 힘이 없어가지고 안 네. 뽑히는데도 계속 친구들이 계속 아 한 번만 더 하면 될 것 같다고 계속 천 원씩 넣다가 막 몇만 원 쓴 게 기억이 나서 썼어요. 그죠. 네. 맞아요. 네, 카지노도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실제 카지노 측에서도 자기들한테 유리한 게임들만 하는 거지. 왜냐하면 블랙잭 같은 경우가 가장 그나마 예, 플레이어한테 좀 유리한데 그것도 50%가 안 되거든. 그 40% 초반대밖에 안 돼요. 엄청 그걸 룰들을 잘 활용하면 49%까지는 뭐 된다고 하는데 그거는 거의 이론적인 수치인 거고 실제적으로는 40%가 안 되거든. 나머지는 더 낮고 승률이. 그러니까 게임을 하면 할수록 카지노 측에서 얻을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왜냐면 게임 자체가 그러니까 카지노 측이 유리하게 짜져져 있는 게임 방식이니까 진행 방식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럼 그거를 알고도 이제 사람들이 이제 가는 거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게 이제 이 좀 문제들이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가장 그런 거는 그죠. 여기처럼 이렇게 아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은데 이러면 될 것 같은데 요거 요 마음 예 요게 이 쉽게 얘기해서 이게 이제 합리적인 사고는 아니지. 합리적인 사고가 아니고 감정적인 이 사고인데 요게 예 발목을 이렇게 잡는 거지. 그죠.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거든.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아. 근데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면 합리적으로 생각해보면 전혀 조금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닌데 그죠? 예. 그렇지만 왠지 거기 있으면 그럴 것 같고 그렇게 된다고 그런 것들인 거고 그리고 나는 이 뭐야 카지노 측에 막 이렇게 그 상담소 많이 하고 이런 거 참 이거는 아니 그런 건 더 짓는 거는 맞긴 맞는데 그걸 정부가 해야 되는 건 좀 반대세. 그러니까 그 카지노 측에서 더 적극적으로 해야지. 예. 왜냐면 카지노 자기가 싼 똥은 자기가 치워야지. 이건 좀 격한 표현인데. 예. 왜냐면 카지노 측에서 카지노가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만든 거잖아. 그럼 카지노가 책임져야지. 예. 그러니까 자기들은 이득만 보고 책임은 안 지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제도적으로 법 개정을 해서 이걸 좀 바꿔야 돼요. 예. 왜냐하면 거기 해서 이쪽에 이것 때문에 자살하고 이런 사람들은 카지노 측이 어느 정도는 책임을 져야지. 100% 책임은 안 지더라도 적어도 절반 이상은 책임을 져야지. 절반 정도는. 예. 그렇잖아요. 자기들이 그런 자살하고 그 뭐 살인하고 뭐 이런 그런 범죄자들을 자기들이 양산하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좀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어쨌든 오늘 주제는 그 내용 자체가 실습을 해봐야 되는 건데 실습을 안 해보고 하면 여러분들 레포트도 그렇지만 딱히 뭔가 할게 없어요. 그냥
블랙잭이나 뭐 이런 카지노 산업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게 다기 때문에 그게 좀 아쉽고 내가 볼 때는 실습을 못해서 그게 좀 아쉽고요. 예. 다음 주부터는 뭐 그렇지 않을 거니까 내용상. 예. 그렇고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 중간에 레포트 제출한 건데 예, 이게 여러분들 뭐 레포트 쪽 중간 시험 대체 레포트 이렇게 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뭐 참조해서 좀 올릴까 생각이 있고, 예, 다른 사람들 쪽 보게. 예. 내 거는 너무 개인적인 프라이버시가 있어서 안 된다 하는 사람은 예, 따로 얘기를 하고. 예. 이거는 그러니까 그 측면에서 좀 올릴 생각이에요.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 보게끔 예, 뭐 그런 생각이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고 다음 주에 예, 다음 주에는 이제 암호 1 하고 그 다음에 암호 2 이렇게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그 암호들이나 이쪽은 조금 이제 여러분들 해볼 것도 많고 이제 예, 좀 재미가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은 원래는 이게 그 저기 블랙잭 게임을 해보면 제일 재밌는 주차인데 제일 재미없는 주차가 된 것 같아가지고 그게 좀 아쉽고요. 네, 이거는 진짜 해봐야 돼요. 해보면 진짜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이 그 카드 카운팅을 좀 이렇게 해보면 그게서 이제 흐름이라는 특성을 파악하면서 요 생각해보고 이거 룰을 적용해보고 이런 것들이 예, 실습을 해봐야 돼. 예, 그래야 이 어떤 의미가 이렇게 오는 건데 그렇지 않고는 이거는 이거 겉하게 하면 이게 의미가 없어져요. 그냥 뭐 단편 지식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좀 아쉬움이 있고 어쨌든 그 오늘 여기까지 하고 예, 다음 시간에 예, 다음 주 내용을 봅시다.